볼링이잖아. 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오늘은 저희 팬분이 기르는 고양이 자랑을 하도해서 놀러 와봤어요. 지금 이 녀석 저를 처음 보고 뒷걸음질 치고 있네요. 경계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엄마, 도망가네요. 낯선이의 등장에 고양이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어요. 저 멀리로 도망갑니다. 요 녀석은 구면인데 그래도 도망은 안 가네요. 고맙다 양. 쳐다도 안 봐. 브리티시 숏헤어 골든블루의 모찌라고 합니다. 지금 넉 달 정도 됐대요, 태어난 지. 안 보는 척 하면서 곁눈질로 쳐다보고 있어요. 머리가 일반 고양이들보다 훨씬 커요. 작년에 처음 봤을 땐 옆에도 다가오지 않던 러시안 블루 루이가 냄새를 맡습니다. 뭐지? 오우, 뭐야? 그 표정 뭔데? 모찌는 아직도 잔뜩 경계 중. 이 구독자분은 세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장난감을 갖고 와서 놀아주니까 모찌가 신이 났습니다. 새끼 고양이의 경계를 풀려면 이 방법밖에 없죠. 잘 노네요. 눈치도 안 봐. 어디가? 오, 신났어요. 옆에서 동생이 놀건 말건 신경도 안 쓰는 루이. 그냥 다 귀찮아 보입니다. 엄마, 놀아봐. 오이. 에이. 낯가림이 심한 싱가푸라 제리. 세상에서 제일 작은 고양이라고 하는데 덩치가 엄청 커요. 근데 성격이 엄청 순해요. 고양이 같지가 않아요. 집사의 품에 안겨있는 제리. 잔뜩 경계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김줄스랑 열심히 놉니다. 얘는 눈 위에도 수염이 있네? 유독 머리가 커서 그런지 귀엽네요. 쟤는 또 왜 저래? 똥꼬발랄하게 뛰어다녀. 그렇게나 경계하던 녀석이 이제는 순해졌습니다. 이쁘네. Nope. 싫은가 본데. 저희 집 강아지 어릴 때 보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영상에 나온 싱가프라나 브리티시 숏헤어, 골든블루 같은 애들이 쉽게 보기 힘든 녀석들이라고 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뿅!